전쟁의 승패를 예측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세계적인 전략가인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적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폭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인류는 전쟁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른 1945년 이후 세계에서 발발한 수많은 전쟁에서 가장 많이 패배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은 1945년 인도네시아 민족혁명에 이어 1946년엔 알바니아와 그리스해안 사이에 위치한 코르푸 해협에서 120명 이상의 사상자를 기록하며 알바니아에 패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부터 시작된 제1차 인도네시아 전쟁에선 프랑스를 지원했지만 배트민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1947년엔 15년간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과 소련을 상대로 한 게릴라전을 지원했으나 정권교체에는 실패했습니다. 1955년 영국은 키프로스의 게릴라 조직과 교전했지만 4년 뒤 런던 취리 협정을 체결하며 사실상 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62년 영국은 북예멘 내전에서 왕당파를 지원했지만 실패했고 이듬해 영국은 다시 한번 예멘에서 아랍 민족주의의 열풍이 휘말려 분쟁을 치렀지만 통제에 실패하며 결국 예멘에서 철수했습니다. 1954년 프랑스는 알제리 민족해방전선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벌였지만 패해 알제리 식민 통치를 마감했습니다. 3년 뒤 프랑스는 이프니 전쟁에서 스페인과 함께 모로코와 전쟁을 치렀는데 스페인이 보령의 남부 지역을 모로코에 반환하면서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1960년 콩고 위기, 1965년 차드 내전, 이듬해 프랑스령 소말릴란드 위기에서 무너졌습니다. 1990년 르완다 내전에선 3,500명의 병력을 투입해 르완다 정부군을 지원했지만 르완다 애국전선에 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98년 기니비사우 내전에서도 정부군을 지원했으나 반군의 정권을 내주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요르단은 1949년 팔레스타인 페다인 반란에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과 교전을 벌였지만 패했습니다. 이어 요르단은 1949년부터 팔레스타인 페다인의 공세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보복작전에 직면했는데 이스라엘의 공세가 5년간 지속되자 요르단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지 않기로 결정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요르단은 1962년 남예멘 내전에서 예멘 아랍 공화국, 1967년 6.1 전쟁에선 아랍 국가와 연합했지만 이스라엘에 패했고 6.1 전쟁 이후엔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과 연합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벌였으나 같은 결과였습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2004년 요르단은 예멘에서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에 합류해 후티 반군과 전투를 치렀지만 패했습니다. 리비아는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했으나 패배했습니다. 리비아의 정권을 장악한 카다피는 아랍 통합을 위해 이집트에 국가 간 통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어 이집트가 욤키푸르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벌이자 이집트와 국경 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리비아는 400명의 사상자를 기록하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리비아는 차드와 국경 문제를 겪었는데 리비아가 차드 북부의 접경지역인 아우조우 지대의 점령을 시작으로 차드의 상당 지역을 장악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방의 지원을 받은 차드에 패했습니다. 1978년엔 우간다에서 이디아민을 지원했는데 탄자니아와 우간다 반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 리비아는 1980년 가프사 분쟁, 1986년 미국의 리비아 폭격, 2003년 다르푸르 전쟁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1948년 중국은 영국을 상대로 한 말레이 민족 해방군에 게릴라전을 지원했으나 패했고 같은 해 시작된 미얀마 내전에선 소수민족을 지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패배했고 1960년 콩고가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벌어진 콩고 위기 당시에는 반정부군을 지원했으나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1967년 나투라와 초라 지역에서 벌어진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중국은 인도보다 3배 이상 많은 사상자를 기록하며 후퇴했습니다. 1969년 소련과의 국경 분쟁에선 최종적으로 협상에 굴복하며 사실상 소련에 승리를 내줬습니다. 또한 중국은 1975년에 벌어진 앙골라 내전에서 반군의 게릴라전 지원, 1978년 캄보디아 베트남 전쟁에서 크메르 루즈를 지원한 건 모두 패전국이 됐습니다.
1959년 쿠바는 파나마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침공하는데 연거푸 실패했습니다. 쿠바는 1960년 콩고 위기 지원, 1961년 에리트레아 독립전쟁 개입, 1967년 베네수엘라 침공, 그리고 같은 해 6.1 전쟁 이후 치러진 시나이 반도의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쿠바는 6년 뒤 중동에서 발발한 욤키푸르 전쟁도 이스라엘에 졌고 이듬해 에티오피아 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3년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 당시 쿠바는 그레나다 정부를 지원했지만 패했습니다. 1948년 시리아는 아랍국가와 연합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으나 패배했습니다. 이어 1949년 팔레스타인 페다인 반란, 1951년엔 페다인 반란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보복작전에 연거푸 무너졌고 제1차 이라크 쿠르드 전쟁에선 이라크를 지원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967년엔 6.1 전쟁과 이후 치러진 시나이 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모두 승리하지 못하며 두 번의 패배를 추가했습니다. 1970년 팔레스타인은 요르단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 시리아는 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요르단을 침공했지만 요르단의 공습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철수했습니다. 이어 시리아는 1982년 레바논 전쟁, 2000년 시바농장 분쟁,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모두 이스라엘을 넘지 못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이란에는 연합군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북부는 소련, 중남부는 영국이 통제했습니다. 종전 후 연합군은 6개월 내 철수를 합의했지만 1946년 소련은 이를 무시하고 이란에 계속 추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이 이란과 교전을 벌여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소련은 미국의 압박을 받아 이란에서 철수했습니다. 소련은 같은 해 그리스 내전에서 패했고 이듬해엔 영국령 말라야야에서 게릴라들을 지원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과 1961년 에리트리아 독립전쟁에서 패한 소련은 1967년엔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를 지원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뒤엔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과 에티오피아 내전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1979년엔 그 유명한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시작했지만 최종 패하며 철수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당시인 1993년엔 체첸 내전에 패배했고 1998년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에선 에리트리아를 지원했으나 마찬가지였으며 비교적 최근인 2020년 제2차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선 무기를 지원했지만 아제르바이잔에 밀렸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라크는 1961년엔 쿠르드족에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이라크는 1967년 6.1 전쟁, 6년 뒤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에서의 무력 충돌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이라크는 1974년 샤트 알 아랍 분쟁과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모두 이란을 넘지 못했습니다. 1990년 이라크는 그 유명한 걸프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에 대패했고 4년 뒤에 시작된 이라크 쿠르드족 내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라크는 2차 인티파다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했지만 이스라엘에 무너졌습니다. 끝으로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의 패배로 사담 후세인은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은 1945년 시작된 2차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이듬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선 영국과 프랑스, 또한 같은 해에 루마니아 반공저항운동을 지원했지만 모두 패배했습니다. 1953년 미국은 체코의 메르클린 상공에서 체코의 미그-15와 공대공 교전을 벌였지만 보기 드물게 공중전에서 졌습니다. 1년 뒤엔 1차 대만해협 위기 때 대만을 지원했지만 중국에 패했고 베트남전도 사이공 함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1958년 미국은 2차 대만해협 위기 때 중국의 포격에 고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듬해 라오스 내전, 1961년 쿠바 피그만 침공, 1967년 캄보디아 내전, 1975년 앙골라 내전, 같은 해엔 다시 한번 라오스 내전에서 몽족을 지원했지만 패배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이후 발발한 캄보디아 베트남 전쟁에서 다시 한번 베트남에 패했습니다. 1998년 미국은 라이베리아의 몰로비아 충돌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전쟁을 지원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2014년 예멘에선 후티 반군에 패했습니다. 1949년 팔레스타인 페다인 반란과 1951년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서 패한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1967년 6.1 전쟁과 같은 해 시나이 반도에서의 교전까지 이스라엘을 넘지 못했습니다. 1970년 요르단 내전에서 요르단에 패한 팔레스타인은 5년 뒤 레바논 내전,
1978년 남레바논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해 우간다 탄자니아 전쟁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1982년 레바논 전쟁과 1987년 1차 인티파다도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1세기 들어 발발한 2차 인티파다에서 팔레스타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넘지 못했고 2008년, 2019년, 2021년, 2022년에도 이스라엘과 교전을 벌였지만 패배를 이어갔습니다.